어느덧 9월, 무더운 여름이 끝나가고 있다. 축구계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유로 2024, 그리고 월드컵 예선. 여름, 막바지에 우리나라는 국가대표 감독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얘기가 있었다. 거센 비난을 하는 이도 있었고, 그것을 반박해야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그라운드 위에서는 하나다. 누구 하나가 잘못을 하든, 어떤 이들이 싸우든 90분. 그리고 그 이상만큼은 숨죽이고 축구공 하나에 모든 걸 집중한다. 드디어 그 논쟁이 많고 많은 대한민국 팀의 첫 예선 경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위치한 서울 월드컵 경기장. 모두들 하나같이 외친다. 대한민국. 2024년 K리그 흥행과 함께 몇몇 한국 축구 선수들이 빛을 보기 시작했다. 광주 FC에서 이제는 수완지 시티의 선수가 된 엄지성 선수. 그리고 이번 시즌 이후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으로 합류한 코리아 영보이. 이제 고3인 강원 FC 소속의 양민혁 선수. 또한 과거 대한민국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전 박지성 선수 현 박지성 디렉터님 이외 과연 세계 유명한 팀에 과연 한국 선수가 뛸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나눈지도 오래전 지금은 그들이 그 팀에서 선발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주말에 축구 팬들은 리모컨을 가지고 독일과 프랑스를 오간다. 비록 몸은 한국에 있지만 독일 최고의 팀 바이에른 뮌헨 뮌헨의 수비를 책임지는 김민재 선수 그리고 프랑스 최고의 팀 파리 생제르맹 미친 재능을 가진 이강인 선수 그 외에 유럽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이곳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모였다. 또한 K리그에서 월등한 기량을 뽐내는 선수 또한 여기에 모였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유니온을 이곳 서울에서 최고의 경기로 대한민국 태극전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순수다! 지금은 일본.
있습니다. 이번에 광주 FC랑 광주 FC
후안경 이탈리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귀가하시는 게 더 빠르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버스는 무조건 잡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기 도로로 내려오시면 하시고 끝까지 기다렸다 이제 탑승하시면